모바일과 SNS로 통합돼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구촌. 하지만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면서 사이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재고를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시리즈 재난과 안전. 이번 호엔 사이버 공격, 대재난이 될수 있다가 실렸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수 30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수 70억 명, IP 주소 40억 개. 2014년 기준 전 세계 정보통신 이용 현황입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부화 시대에서 개인정보 도용은 사이버 범죄의 시작인데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77%로 세계 4위의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각종 영업과 사기에 이용되고 있죠. 사이버 범죄는 이뿐만 아닙니다. 작년에는 미국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에 가한 최초 공격으로 인식되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의 기술 자료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가기관망에 대한 외부 세력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전 정지나 방사능 유출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의 해킹이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였다면, 이젠 국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실존 위협이 된 것이죠. 이처럼 국경을 초월하고 그 기술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이는 무력 대치 중인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대재난이 발생한다면 그첫 시작은 사이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기관 산업을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보화 시대는 편리한 생활만큼이나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충분한 예방과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내 컴퓨터의 안전한 관리가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